전체적으로 깔끔한 톤의 중세시대 느낌의 타일로 멋을 낸 욕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는 블랙 앤 화이트 투톤 스타일. 욕실에도 불고 있다는 스몰 럭셔리 열풍. 화려함으로 중무장한 고급 라인 구경 한번 해볼까나. 꽃무늬 타일로 벽을 채우고 수도꼭지와 액세서리는 금장을 한 게 포인트 되겠다.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곳을 찾는 손님들. 이거 주보 괜찮지? 이건 너희 어른들 쓰는 화장실. 새로 집을 이제 지을 건데 예. 네, 거기 들어간 욕실 타일이나 뭐 도기 이런 거 지금 보고 있어요.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대로 고를 수 있는 욕실 인테리어. 딱 이런 게 딱 지금. 그치? 이게 요즘 약간 표준 화장실.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약간 찾으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저도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와서 또 바뀌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좀 바뀔 수 있지. 아무래도 또 딱 해놓은 거를 보면은 아 이런 느낌 괜찮겠다라고 생각 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깔끔하고 섬세한 감각이 돋보이는 인테리어. 사각 세면기로 공간 활용에 중점을 뒀다. 외부 배관을 가리면서 수납 공간까지 챙긴 일석이조의 효과. 리모델링 가격은 기본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 비용에 욕실 용품까지 다 합쳐진 금액이에요. 욕실 용품은 패키지로 구성돼 있지만 취향에 따라 변경 가능해요. 예전에는 전체적인 집 수리를 할 때만 화장실을 고치셨다면 요즘에는 욕실을 냉장고나 텔레비전 또는 기타 가전제품을 바꾸듯이 인터넷이나 또는 저희 홈페이지 또는 직영점에 찾아주셔서 가볍게 구매를 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님들께서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욕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구매권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 카페에서 많이 봤어요. 예쁘다. 골드를 많이 찾으시는 추세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골드 액세서리, 골드 세면수전, 골드 욕조수전 등을 넣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랗게 환하게 황금색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뭘 좀 아는 3번 용원, 변기는 일단 앉아봐야지. 이렇게 돼 있으면 청소하기 편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서 청소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비데 일체형 상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 양변기에 비데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양변기와 비데가 세트로 나오는 비데 일체형 상품이시고요. 고객님이 앉았다 일어나시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소녀 감성 3번 요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욕실. 저 싱그러운 초록색. 힐링이 저절로 될 것 같다. 약간 카페 같은 느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호텔 같은 화장실을 좋아하신다면 젊은 분들은 카페 같은 화장실을 좀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카페 같은 바닥, 조약돌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바닥 타일을 적용을 했고요. 이런 타일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3단계 터치 스크린을 적용했습니다. 와, 되게 바뀌네. 되게 그 화장대에 있는 그 조명 같아요. 예쁘다. 이게 욕실은 얼마예요? 이 욕실은 400만 원짜리. 400만 원.